293번이 바로 품절이 돼가지고, 예, 좀 이번에는 독특하게 핑크빛이 나는 색으로 만들어 봤어요. 예, 센존하고 같이 감아서 가볍고요. 저는 지금 6mm로 떴습니다. 약간 선긋 느낌으로 해서, 예, 6mm로 떴고요. 되게 예쁘죠? 이 솔잎사 이실 자체가 색상이 이제 여러 색하고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흰색도 들어가 있고, 모카색도 들어가 있고, 막 그래서, 예, 모든 색상이 다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. 저는 메리아스 뜨기로 떴고요. 지금이 겉뜨기 면이고요. 이게 안뜨기 면입니다. 그리고 털이 더 보슬보슬 많이 나오기를 원하시면 가터뜨기로 뜨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거는 연한 하늘색하고 같이 감아봤어요. 이것도 센존으로 감았고요. 이것도 되게 독특하죠. 이 모카색 계열이 하늘색하고 연한 하늘색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화면으로 볼 때는 약간 진하게 보이는데, 예, 실제로 보면 예, 조금 더 밝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안 뜨기면 이것도 되게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예, 되게 부드럽고 되게 가볍습니다. 그래서 293번 놓치신 분들은 예,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색상도 두개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? 예, 둘다 예쁜 것 같아요. 둘다 배색을 해서 떠도 예쁠 것 같고요. 이 컬러가 예, 수량이 훨씬 적게 있어요. 이 컬러는 많지 않고요.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습니다.